예, 강촌 농부의 텃밭입니다. 저희 텃밭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귀촌 4년차인데요. 여기 와서 가장 먼저 심은 것이 부추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저는 특별히 많이 좋아해요. 추어탕을 먹을 때도 부추를 많이 넣고 먹는데 정말 부추는 저하고도 잘 맞는 음식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추를 잘라가지고요. 예, 거기다 소금을 살짝 했어요. 그다음에 예, 그 감자 전분을 살짝 입혔어요. 감자 전분을 입혀서 예, 조물 이렇게 살짝 조물락거려서 요거를 찜기에다 올렸어요. 예, 찜기에다 올렸는데 한 1분 정도 찌니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추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희가 생으로 먹으면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하는데 요거를 살짝 쪄서 먹으니까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도 요 부추찜을 먹었고요. 좀 남겨가지고 저녁에도 요 부추찜을 예, 먹었어요. 먹었는데 속도 든든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찜기에 올려서 1분 정도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콩가루를 묻혔어요. 예, 근데 콩은 저희가 직접 농사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예, 여름에 콩물을 해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요거를 콩을 살짝 깨끗하게 씻어서 예, 콩을 볶아서 예, 콩을 볶아서 예, 그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가루를 냈어요. 믹서기에다 가루를 냈는데 시중에서 사는 것처럼 예, 곱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예, 그냥 믹서기에다 갈아서 체에 받쳐서 먹는데 예, 콩가루에다 묻히니까 또 이게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콩가루에다 붙여서 예, 오늘 아침 11시에 간헐적 간식 16개 8 하면서 먹었고요. 그다음에 예, 4시에 예, 저희가 저녁으로 남은 거를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속도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또 해먹을 수 있어서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부추찜을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이렇게 중심인 이유는 제가 귀촌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것이 식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설탕, 밀가루, 네, 나쁜 기름, 그다음에 튀김, 그다음에 커피라든가 예, 유제품을 멀리하고 제가 직접 농사한 걸 가지고 예,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 3년 됐어요. 만 3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예, 저희 강촌 부부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지금은 예, 고도 비만은 아니고 비만이었고요. 오늘 보건소에 갔는데 콜레스테롤, 고지혈 예, 없고요. 중성 지방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그냥 관리하세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으면 이렇게 살짝 떠서 콩가루에다 넣어서 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